야, 네. 와, 옛날에 가운데 봐라. 이저 집 근처에 산다고 했는데 와 이렇게 늦었노? 아니 그냥 올라가 있는데요. 너 향수 뿌린 거야? 아, 그러면 카메라 있다고 해가지고 머리 감고 왔어요. 아, 네. 어, 그랬구나. 예, 예. 예쁘게 보이려고. 아, 이 향이면 그렇죠. 어, 섬세하니까. 그렇죠. 여린 친구입니다. 여리 여리. 어, 네. 눈물 많고. 섬세하고. 어. 네. 아, 일단 앉읍시다. 좀 네. 앉아가지고. 아, 아. 그래, 그래. 뭐, 그래 해서 고맙다, 그래. 천하 장사 사이에. 와, 예. 어? 아, 이건 내가. 한번 말하겠다. 주먹질에서 이렇게 얼굴 대봐라. 씨름 게 천하 두 사이에 이렇게. 내가 태어나니까 얼굴 제가 보는 건 처음이야. 나도 어디 가서 지지 않네요. 만약에 같은 시대에 만약에 씨름으로 붙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제가 저. 형 안 되겠지. 쉽게 지진 않았을 거야. 형 안 돼. 너 빨리 잘했네. 빨리 치고 잘 빠졌네. 근처지기가 어, 너 따르다. 어. 유희가 유희가 끓여준 국밥 유희가 끓인 거야. 아, 정말. 이거 아니 너 유희 씨 얼굴 좀 봐. 유희 씨 얼굴 좀 봐. 얼굴 안 봐. 에버드 스쿨 유희 씨 아나? 알죠. 근데 이렇게 실제로 뵌 건 처음인 거야. 네, 처음 봤어요. 네. 노래는 모르지 아예. 노래요? 어. 알죠. 수줍어 하는 거 봐. 디바 아세요? 아, 이거 아닌가? 그거 맞아요. 그거요. 이거 아니에요? 이사봐, 이사봐. 유일하게 이사봐라. 되게 우리 되게 비기 줘라. 디바 댄스, 디바 댄스. 디바 댄스. 와. 근데 우리 비기 줘라. 둘이. 맞아요. 이 두 사람이 딱 서가지고. 야, 유이가 웬만하면 작아 보이질 않는데. 유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오늘 밤 내일 밤 이 바지 아이고 야 이런 게 처음이야. 아, 되게 좋다. 야. 아, 그러니까 우리 홍관이 되게 여성스러워. 그래, 엄청 섬세한데. 그래서 그 가끔 만나가지고 이제 뭐 위로에 또 소주도 한 잔씩 하고. 네, 운동을 해서 같이 하고. 다시 이제 몸 만들고 내년을 목표로. 아, 진짜? 예, 예. MMA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격려도 하고 식단 쪄서 운동해서 내가 매일 뭐 밥 먹자고 못하고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별식이나. 오늘은 형 씨 먹어도 돼요? 네,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 항상 시름 선수들은 진짜 손이 크잖아. 지금은 이제 뭐 다 그 슈퍼마켓이 잘 돼 있어가지고 찍잖아. 근데 예전에는 다 그냥 육안으로 보고 가격을 정할 때 있었어요. 네. 우리는 기본적으로 500리터를 먹는다고 우유를. 500리터? 근데 항상 200리터 값을 받아. 어,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 보이니까. 예, 돈만 돼. 얼마예요? 200리터네? 착시가 생긴다니까. 보여줄까? 아, 볼게. 이게 유희야 이거 안 들어볼래? 숟가락? 유희가 들면 이게 밥숟가락이야. 어. 근데 이걸 홍만이 들면 티스푼이야. 그치. 그치. 그거랑 밥그릇 같이 들어봐요. 우와! 와우! 미니어처야, 미니어처! 와, 잠깐만! 요거트 같아, 요거트. 와, 장난! 와, 장난 아니다, 진짜. 근데 일단 뭐, 누나한테 또 맛있는 음식 있으니까 일단 먹으면서 또 얘기 나눠보자. 그럼 유희가 네. 직접 만든 거니까 한번 맛을 어떨지. 어, 홍만아 맛을 한번 봐라. 알겠습니다. 원샷 하려고 그런 거 아니지? 아니지. 아, 진국이다. 진국이야. 안 뜨거워요? 뜨거움을 두려워하고 이런 거라서. 알겠습니다. 이 친구가 아, 와. 잘하네. 잘하네. 어, 진짜 맛있어요. 어, 진짜 맛있어요. 어, 진짜 맛있죠? 네, 맛있어요. 와.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이런 걸 잘 못 먹어봐요, 평소에. 맨날 집에서 먹기 때문에요. 그럼 그 건더기도 한번 봐라. 네, 알겠습니다. 고기가 아주 그냥 티스푼으로 고기가 우리가 입으로 뜯은 고기야. 아, 진짜요? 오. 진짜요? 끝났다가 한 자리야. 좋겠다. 그 안에 말했잖아. 누군가에게 되게 맛있을 수 있다. 내 꼼꼼히 본다. 뜨거운 걸 되게 싫어해. 와, 진짜. 와, 고급스럽게 드시네. 디저트 과일 먹는 것 같아. 되게 이쁘게 먹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지 않네, 한 숟가락. 술도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마시고, 그러다가 그 밤에 포장마차에 나방이 들어오니까. 나방!